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숨결이 담겼는데 어떻게 버리냐. 하나하나 다 모든 게 귀중한 유물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그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 됐습니다. 마을은 또 술과 연관이 큰 게 여기 이제 영남과 충청을 이어지는 소백산이 있고 중령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천여 년 전부터 주막거리가 번창했던 지역입니다. 술에 대한 문화가 꽃폈던 지역이죠. 그때 뭐냐면 은행이만 금고 있었지 개인은 금고 없었어요. 근데 양자만 그때 금고 있었다고. 옛날에 그렇다 시골에서 제일 부잣집이 양주사, 둘째가 방앗간. 65년, 70년대부터 시작한 기억이죠. 그 시절 아마 동네 사람들이 우우 몰려, 아침하게 몰려와가지고 바가지로 술 한 바가지 또 먹고 왕성 이거만 하는 거 하고 먹고 이렇게 하면 그게 아침 용기가 된 거라고. 언제부턴가 우리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논밭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등줄기에 땀을 식혔으며 또한 그 억센 농사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좋은 술을 외면하고 밀주를 만들거나 밀주를 찾는 분은 안 계신지요? 밀주 때문에 나라 살림이 좀먹게 되면 그만큼 일반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우리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의 술, 영양 음료, 막걸리를 권해드립니다. 자기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막걸리를 키우고 만들어라 뭐 그런 걸 가장 중요한 정신을 배웠습니다. 술잎도 좀 사용하고 물도 좀 좋고 술맛이 좀 더 감칠맛이 나고 특히 70년, 80년 된 항아리 딱 계속 고집하고 있죠. 항아리 만드는 게 좀 깊은 맛이 좀 더 있더라고요. 이제 술도 잘 되고. 이걸 또 절대라 그래요, 절대. 술 잡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절대, 절대라고 합니다.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썼던, 지금은 이거 쓰는 데가 없죠. 일부러 이렇게 구부러뜨리는 거는 지면서 돌리라고. 이게 다 선조들에게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오미, 쓴맛, 단맛, 신맛, 떫은맛 모든 게 잘 어우러지고 그리고 이제 감칠맛이 나는 막걸리가 좋은 막걸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과 문화가 살아있고 우리의 고유의 가장 좋은 술인 막걸리가 전 세계인의 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